충북 청주 FC가 지난 주말 프로무대 첫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날 승리로 홈팬들에게 유종의 미를 보여준 충북 청주는 올해 홈경기 승률 약 60%, 리그 중위권 수준의 관중을 기록하며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후반 20분, 장혁진이 올린 코너킥이 상대 수비에 맞고 흐르자 양지훈이 쇄도하며 찬 슛이 상대팀 골문 구석에 시원하게 꽂힙니다. 후반 막판까지 홈팬들 앞에서 맹공을 펼친 충북 청주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자 세 번째 충청 더비를 승리로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그래, 오늘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기였어요. 오늘까지 패를 하면 3연패에 빠지는 시기였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고 팬분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줘서 저희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승리로 올 시즌 홈경기에서 8승 5무 5패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은 충북 청주는 2,000명 안팎 수준이던 홈 관중수를 4,000명까지 끌어올리며 프로무대 첫 시즌 리그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9위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래도 뭐 8위까지는 아직 그 저희한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순위를 위해서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충북 청주를 뜨겁게 응원한 팬들은 올 시즌 충북 청주와의 추억을 사진을 통해 떠올려보며 다음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가 저희가 경남하고 경기였는데 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패, 14개 연속 무패할 때까지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고 다음 시즌에도 잘할 것 같아요. 프로 데뷔 첫해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훈련시설 개선이나 메인 스폰서 유치, 응원문화 정착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프로구단은 이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클럽하우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참 그 우리 선수들 또 코칭 스태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모든 도민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프로구단을 응원해 주시고. 경쟁 구단의 선전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충북 청주는 오는 26일 리그 1위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